박태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잘 오셨습니다. 네. 아, 왜 몸 풀고 있냐고. 뭐야, 누구지? 이사님이신가? 김중수 감독님인데, 네. 이분이 하태권 선수 아테네 올림픽 금메달 딸 때, 이용대 선수 베이징 올림픽 때 금메달 때, 둘 다 국가대표 감독님이셨습니다. 명장이시구나. 금메달 배출한 것만 너무 수십 개여가지고, 배드민턴 금손. 금손. 제가 그 조금 이제 시합 할 게 있어가지고요. 시합을 제가 이용대 선수하고 단식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. 기권해, 기권. 기권해. 기권해, 기권.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를 지도해 주실 분은 회장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지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. 야, 제가 그래서 예. 너하고 나하고 해가지고 만약 지분을 쪽팔려고 어떻게 사냐? 쪽팔리는 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. 네가 영대 이길 수 있는가? 예. 테스트 한번 해봐. 그걸 보고 판단하시겠다. 두 선수를 다 지도한 부분이니까. 그렇죠. 신전말에 라켓을 한번 잡아봐. 예. 이게 회장이 오시기 전에 몸을 좀 풀고 있었습니다. 테스트가 되나? 라인으로 가지 않습니까? 이런 파워학권은 대들 안 해. 라인으로. 좀 나갔네. 더 깊이 가야지. 여기 떨어지게. 야, 길게 끼게 뛰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. 알겠습니다. 그러지. 이제. 야, 크리아 쳐봐. 이런 방법. 알겠습니다. 어? 예. 이 짧은 시간에 완전 박해주리다 정교해지신 것 같은데. 자, 해야 보고 잡아야지 이거죠. 그렇지. 와, 잡아야지. 바로 잡혀서 그러네. 어머머. 여보, 아싸. 와, 저걸 받았어. 서. 원래 자신감이 넘치는데 좀 오버하는 것도 많이 있고. 그래서 우리가 크레이지 보이라고 하는데 걔는 멋있는 거 자신 있는 거야. 내가 볼 때는 파이팅 넘치는 선수라 할 수 있을 것 같아.